메시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네. 사실 너무 이제 멤버들이 이제 각자 활동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다 응원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 연락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 심지어 하이탑이라는 친구는 이제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직접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작곡가나 이런 분들 막 추천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 그냥 뭐 응원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이제 본인 일처럼 직접 발박 나서서 챙겨주니까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록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정말 이런 마음만은 지금도 계속 함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이렇게 음악까지도 잘하는구나. 춤만 잘 추는 줄 알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계속 저가 어필했던 게 춤적인 부분이어서 춤은 당연히 잘 추지만 춤만큼 음악도 잘한다. 또 게다가 무대 위에서 애가 이렇게까지 혼자 있을 때도 빛나는 사람이었구나. 지금까지 계속 그룹으로만 활동을 했어서 이제 되게 짧잖아요. 몇 초 동안에 본인은 여러분 보여주고 들어가듯이 많이 될 건데 저에 대해 새로운 매력이 이런 것도 있었네 라는 좀 말들을 많이 듣고 싶어요. 근데 정말 춤 쪽으로 많이 어필이 됐었다면 이제는 정말 아티스트적인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